리코더 하나로 500만 뷰를 달성한 리코더 그랜드마스터 남영주 씨입니다. 야, 반갑습니다. 소개를 직접 좀 해주시죠.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리코더 전공으로 리코더를 연주하고 사람들한테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25살 청년 남영주라고 합니다. 야, 인터넷에 직접 그 리코더를 연주한 영상이 한 500만 뷰가 넘었어요. 이게 이제 어떤 영상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아, 네. 공공문학대에서 작년 6월까지 분문을 했었는데 아덱스라고 이제 공군의 전력을 소개하는 시민들한테 소개하는 그런 이제 행사가 있었는데. 맞아, 맞아요. 아니 근데 저는 이게 저 리코더 전공은 좀 실례지만 네. 저 처음 들어봐요. 좀 생소하시죠? 예예. 예. 리코더가 전공이 있습니까? 이제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이제 4년제 대학교에서는 유일하게 리코더 전공이 있는데요. 저희 예전에 유퀴즈 한참 초창기에 한예종 앞에 지나 아 네 그 제가 봤는데 한예종도 갔었고 바순 네. 바순 하시는 분도 만났었고 네. 오! 우와 이거 이거 저 이거 처음 봐요. 이야 와,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요. 이거 비싸죠? 8,000 제 그 저랑 같이 학교 다녔어요. 아 그래요? 네. 비대면 수업할 때 이제 봤던 기억이 있어요. 아 아니 그저 이게 리코더가 사실 그 전공을 하는 학생이 한 몇 분 정도 계십니까? 매년 2명? 2명밖에 안 뽑아요? 네, 한 학년에 2명씩. 네. 야 근데 이게 좀 그렇게 경쟁률이 좀 어마어마하겠는데요? 근데 그만큼 하는 사람도 많지가 않아가지고 네. 네, 아 그래요? 네, 제가 시험 봤을 때 한 10명 지원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 그래도 5대 1인데요. 네, 네. 분학대에 네. 계셨던 거죠? 네. 거기서 그 어떻게 연주를 하시게 된 겁니까? 제가 사실 이제 리코더로 들어간 건 아니고 플룻으로 특기를 신청을 해서 들어갔어요. 왜냐하면은 네. 리코더라는 악기 자체는 의식 행사에 들어가는 악기가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래서 플룻으로 지원을 했는데 면접에서 이제 제가 리코더를 전공하고 있다고 하니까 좀 관심 있게 봐주신 것 같아요. 사실 리코더에 대한 기억은 이제 초등학교 때 그렇죠, 그렇죠. 음악 시간에 네네. 단체로 한번 해보고 뭐 시험 있으면 시험 한번 보고. 리코더는 뭔가 그 초등학교 앞에 있는 문방구에서 많이 이제 네. 구입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전 초등학교 때 이제 그걸 불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이제 삑사리, 소위 말해서 삑사리가 좀 많이 나는데. 리코더가 워낙 이제 저렴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제 잘 부시는 분들이 불면은 다 그것도 소리가 제대로 나는 건가요? 이제 플룻하고 비교를 들어볼게요. 플룻은 이제 목관 악기지만 이제 시대가 발전해서 이제 금속이 됐고 네. 키도 달려 있잖아요. 네네 네, 맞아요. 근데 리코더는 나무고 구멍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구멍으로 이제 손가락을 맞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음정도 살짝 불어날 수도 있고 크기 차 이제 다이나믹 표현에서도 약간 좀 이제 다른 악기보다는 좀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바로크 시대 때 1700년대 그때 리코더가 사실 전성기였거든요. 저희가 쉽게 말하면 이제 바흐, 비발디 이런 음악가들이 활동하던 시대에 리코더가 굉장히 많이 이제 성행을 했어요. 플룻만큼 성행을 해가지고 그때는 연주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시대의 흐름을 리코더가 좀 쫓아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멸종이 됐다가 아 원래는 그럼 중간에 잠깐 사라진 악기가 리코더라는 얘기인가요? 네, 베토벤이나 쇼팽 있던 시대에는 리코더가 그 시대에 잠깐 사라진 악기예요. 네. 박물관에서 이제 그 시대를 연구하다가 가져왔는데 이게 생각보다 좋은 거예요, 소리가. 불기도 쉽고 하잖아요, 리코더. 쉽죠, 사실 쉽긴 해요. 네. 불기가 쉬우니까 이제 초등학교에서 교육용으로 악기도 교육용 악기로 이제 자주 쓰이고. 아니 그러면 리코더도 실례지만 좀 비싸면 한 어느 정도? 리코더가 이제 저렴하면은 정말 이제 10만 원대부터 10만 원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네. 비싸면 400만 원, 500만 원대까지 갑니다. 리코더가 400만 원짜리가 있어요? 네. 어디하고 뭐 콜라보를 했나요? 뭐 어디? 이제 TV 동이나 뭐 축구 뭐 이런 거 뭐.
아직 그건 아닌데 이제 브랜드가 있고요. 리코더 브랜드도 있고 전 세계 수제 리코더 장인들이 있어요. 리코더도 이게 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네요. 합창이나 그럴 때 예, 예. 파트를 나누잖아요. 소프라노, 뭐 알토, 아, 테너, 베이스처럼 예. 리코더도 음역대마다 예. 악기가 다 하나씩 존재해요. 이제 이게 베이스 리코더예요. 오, 네. 이렇게 아~ 소리가 나고 약간 요 음악이 좀 바로크 시대 음악 같네요. 귀족들이 막 다닐 것 같고. 아, 네. 네. 아, 이 테너 리코더. 아, 이게 테너입니까? 네, 테너 리코더고. 리코더의 매력은 다른 악기하고 비교할 때 정말 진짜 제가 자연의 소리로 말을 많이 쓰는데 정말 네. 자연을 닮았잖아요. 네. 새소리라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고 순수한 음색? 아 맞아요. 네, 되게 동심을 자극하고 아. 이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왠지 모르게 리코더 하면 만화 주제가가 좀 많이 생각이 나요. 맞아요. 예전에 개구리 소년도 그 피리 불었거든요. 빌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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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새피가 빌릴리 개골 개골. 와. 개골 개골 빌릴릴리 오지게 연못에 웃음꽃 핀다. 이야. 아니 일단 저 이게 그 리코더를 언제부터 이렇게 배우기 시작하신 거예요? 제가 리코더를 시작하게 된 거는 이제 전공을 해야겠다 마음먹은 중학교 3학년? 이제 입시를 시작한 거는 고등학교 2학년 정도?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되게 음악을 좋아했었는데 음악학교를 들어가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막 예중도 막 지원해보고 예고도 지원해보고 했는데 이제 음악 하려면은 사실 레슨비도 되게 많이 들고 그렇죠. 돈도 지원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아버지가 대장암 초기셨고 어머니가 홀로 이제 식당 일을 도맡아서 가장 노릇을 하셨거든요. 네. 중학교 때 이제 피아노로 한번 해보자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되게 힘들어하셨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식당 일을 하면서 지원을 해주는 게 마냥 쉽지만 않았으니까 결국은 이제 그냥 예고까지만 딱 시험을 보고 떨어지고 난 후에 이제 충분히 했다. 네. 이제 그만하자. 그렇게 얘기했던 게 참 안타까웠죠. 네. 이 방이 그때 당시 방이 좀 제 방이 좁았는데 방음이 안 되니까 피아노를 치면서 막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음악을 못하니까. 네. 피아노로 울음소리를 감춰서 막 남몰래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나요. 네. 가정 환경상 음악을 좀 그만두게 됐었는데 방과후 활동에서 이제 음악 선생님이 리코더 부활동을 추천을 해주셨어요. 이 학기는 굉장히 악기도 뭔가 저렴할 것 같고 하니까 내가 이 학기를 하면은 어머니한테 부담 안 가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새벽 5시에 학교를 가가지고 이제 아침 연습을 하고 학교가 끝마치면은 밤 12시까지 이제 거기서 또 박혀서 연습하고. 아니 말이 그렇지 새벽 5시, 6시에 학교를 등교를 하려면 새벽 4시, 5시에는 일어나야 된다는 얘긴데 정말 그때는 당시에는 제가 절실했으니까 그렇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야. 리코더밖에 없다는 이제 길이 막 손목도 아프고 허리도 많이 안 좋아지고 해도 계속 끝까지 했던 것 같아요. 막 불었으면 12시간 불었으니까 저는 예종 합격해서 떨어진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을 봤는데 좀 만족을 못했어요. 제가 합격자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 그냥 집에서 처박혀 있었어요. 그때 아버지께서 막 우셨어요. 막 제가 너무 떨어졌다, 떨어질 것 같다, 떨어질 것 같다 하니까 같이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보는데 합격을 한 거예요. 바로 부모님한테 전화했더니 부모님이 소리를 막 지르신 거예요. 해냈다! 이러면서 리코더를 만나게 된 게 너무너무 좋고 자랑스럽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니 일단 좀 나오신 김에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또 리코더 마스터가 나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어, 그렇죠. 여기 좀 한번 좀 직접 한번 연주로 한번 좀 부탁을 들어봐도 될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어떤 걸 한번 들려주시겠습니까? 왕불의 비행이나 이제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8번을 좀 바꿔서 이제 8번은 장난 아닌데. 그래서 그 알아요? 아, 좀 아시나요? 7번보단 8번이 세죠. 소위 말해서 저희가 베토벤 바이러스라고 알고 있어요. 아, 알죠, 알죠, 알죠. 네. 펌프에 나왔던. 예, 예. 네. 아, 보고를 해주시겠다고요? 아, 네. 아, 좋습니다. 이 함께 또 연주를 해주실 건반을 연주해 주실. 아, 건반이시군요. 네, 네, 그 제 후임인데 재즈 피아노 하시는 형님이에요. 후임인데 네, 형님. 저희 나이로는 형님이시고 아, 네. 제가 오히려 도움을 많이 받아. 아니 그러니까 네. 인상 자체가 너무 인상 자체가 무쌍이시네. 네. 자, 그럼 한번 좀 두 분 연주를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네. 예. 세훈 씨도 그 단소를 좀 하신다고. 아 근데 이 공연을 보고 제가 단소를. 오. 아, 독도알이랑. 독도 약한 밤에 잘 있었느냐. 와. 아. 이거 약간 초라해서. 세호야 간밤에 잘 있었느냐. 이 정도라면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세훈 씨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한국 그 예술 예 어 여기에요? 여기 이 안에 있어. 아~, 아 타이밍이 기가 막혔어요. 네네네. 아 이거 진짜 자칫 잘못하면 아, 제가 14번째로 그 연애 이야기를 아~ 또 한번 들을 뻔한 위기에 오셨어요. 사실... 좀 소개를 아~ 좀 해주시죠. 아 저는 한예종을 다니고 있는 바순을 전공하고 있는 장현원입니다. 어 나 이름은 들어본 적 있는데 바순이 바순도 약간 이게 부는 거죠? 네네 네. 목관악기. 아 한번 잠깐 봐도 되나요 바순? 지금... 아니, 야, 한번 예, 보여만 잠깐만. 보여만 주시면. 어. 아니 바순 들어본 적 있는데 바순이 뭐더라? 이게 동그랗게 돼갖고 이게 바순인가요? 아니 그거는 호른. 아 호른. 오. 바순이 뭐지 자기야? 바순. 자기야. 바순이. 자기. 어 이거다. 아 이거 아. 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 알았다. 가느다란 빨대 같은 걸로 보는 거 아니에요? 빨대라뇨. 아저 빨대라고. 잘 몰라가지고. 아. 오. 우와 이거. 어, 저 이거 처음 봐요.
아니, 너무 무식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약간 그 박격포. 네, 박격포 같은. 네네. 아, 이렇게 해서. 아, 이거 제가 얘기한 빨대 같은 걸로 보는. 와. 우와, 박수! 어이, 박수! 우와! 아, 자기야. 보이질 않네. 아이고. 와, 한 번만 들어봐도 됩니까? 예, 한번 들어보세요. 이야, 막 조심해야 돼요. 이거 비싸죠? 맞춰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게 지금 한 350만 원. 제가 보기에 딱 여기 지금 상표가 있잖아요. 여보. 여기 딱 보니까 이거 한 독일 제품 아닙니까? 아, 네. 어? 맞죠? 이거 제가 보기에 한 그 7, 800 합니다. 실례지만 여쭤봐도 되나요? 8,000. 어디가 빨리 해체하세요. 어유, 조심하세요. 아니, 이거를 왜 이런 데다 갖고 다니세요? 안돼, 새 악기가 이제 8,000 정도 하는 거고. 아, 또 매는구나. 아니, 얘를 깔고. 예? 죄송님. 어떻게 깔아요? 얘를 그냥. 아, 잠시만. 이렇게. 네. 어디다? 이거. 아, 이렇게 주시면 제가 미안해요. 아니, 몰라. 잘 몰라가지고. 아, 네. 아니, 죄송해요. 잠깐만 일어나세요. 예예. 아, 예예. 아니, 뭘 깔라고 그래가지고. 깔고 앉으시면 돼요. 아, 예. 아, 이렇게 앉아요? 하고. 어? 이따가 이렇게 걸면. 아. 아, 이렇게 안전하게. 하고 맞추시면 돼요, 높이를. 얘를 당겨서. 빨리 내리세요. 아, 현우 씨는 이게 저 음악을 한 지 몇 년이나 됐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아, 아니 근데 이게 악기를 어떻습니까? 본인이 좀 좋아서 시작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아, 그러니까 저희 집안이 다 이 악기를 해가지고. 아, 진짜? 집안이 바순을 계속했어요? 네. 와. 아니, 저희 아빠. 아버지도? 네. 혹시 야. 형제분이 어떻게 되세요? 오빠 한 명 있어요. 그 오빠도 바순해요? 네. 아! 오빠도 바순이에요? 아빠 바순, 오빠 바순, 딸 바순. 딸 바순. 어머니는? 피아노 하셨어요. 어머니 피아노! 아니, 그러면 혹시나도 내가 이런 거 좀 너무 궁금해가지고 명절이나 이럴 때 그 네. 가족들이 이렇게 바순 연주하고 그럽니까? 명절에요? 설날에 까치까 호호호호. 너무 무식한 질문인가요? 네. 죄송합니다. 아니, 연주는 안 해요. 아, 안 해요? 네. 그러니까 같이 연주할 기회는 별로. 그러면 실례지만 그럼 집에 바순이 몇 대가? 자기야, 바순 몇 대인 거는 왜? 이거를 돌려서 같이 쓰는지 아니면 아버지도 바순 가져가셔야 되는데 따님 때문에 바순을 못 갖고 출근하신가요? 몇 시까지는 따님, 몇 시부터는 아버지. 아니 왜냐면 바순이 너무 비싸니까. 아, 네, 그렇죠. 아, 세 대. 우와, 바순이 세 대예요? 다 써야 되니까. 뭐가 좀 이 현대 좀 힘드신 게 있으세요? 아빠랑 오빠랑 같이 악기를 또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음악계에선 좀 유명한 편이라서 이제 그거에 신경이 너무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 누구 딸, 누구 동생 막 이렇게 얘기가 먼저 나오니까 제 이름은 없고. 콩쿨이나 연주 같은 걸 했는데 이제 잘 못했거나 상을 못 받았을 때는 되게 죄송한 것 같아. 아빠, 오빠한테 폐를 끼치기 싫고 아빠, 오빠만큼 못할 것 같아서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